네, 울산에서 교회 소모임발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신도들이 문화공간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노래도 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결국은 가족과 직장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울산대학교 병원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있죠. 태수형 교회가 왜 이래? 노랫말이 절로 나옵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회 소모임발 N차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회 신도들이 문화공간에서 소규모 모임을 가졌고 며칠 동안 37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모여서 음식물을 먹지는 않았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채 노래를 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문화공간 방문자 중 1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가족과 직장 동료까지 N차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모두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문화공간 참석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들에서도 저희가 지금 누가 감염을 시켜서 전파를 시켰는지에 대한 것은 지금 역학조사 중입니다. 이와 함께 대학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교병원 61병동 근무자가 22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로 인해 4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병동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은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1병동에 근무했던 간호사 31명하고 간호조무사와 보조원 10명 총 41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방금 나왔습니다. 모두 음성입니다. 한편 양지 요양병원발 확진자 2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울산의 전체 사망자 수는 19명이 됐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